중부지방은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7.7도, 낮 기온은 25도를 보이겠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이번 주말에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출근길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내륙,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 지방에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전북 북동 내륙과 영남 지방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곳곳에 내리는 비는 5mm 내외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돌풍과 함께 우박도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동해안 지방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비는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오전에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영서와 경기 북동 내륙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은 강원 영동과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밖의 해상에서도 다소 높은 파고가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